네, 이제는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레벨 4 자율주행차를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정부와 서울시 현대차가 협력해서 교통이 가장 혼잡한 강남구와 서초구의 기술 실증에 나서는 건데요. 스스로 차선을 변경하는 자율주행 시대,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죠. 네, 이르면 8월에 레벨 4에 대해서 승차가 가능해진다는 건데 레벨 네. 4가 돼서 어느 정도예요? 기대가 되는 수준입니다. 네. 뭐 자율주행은 크게 다섯 가지 단계로 나뉘는데요. 3단계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이 자율운행의 주체가 시스템에 있다라고 인식이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과실 자체는 아직 운전자에 있다라는 게 자율주행 3단계고요. 4단계부터는 이제 고등 자율주행이라고 불리는 단계입니다. 2단계부터는 주행 제어 주체도 시스템에 있고 과실도 시스템에 있다라고 여겨지는 단계이고요. 5단계가 바로 완전 자율주행이고 운송수단뿐만 아니고 하나의 새로운 공간으로 인식이 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은별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두 가지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서울시의 자율주행 시범 운행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테슬라향 삼성전기의 5조 원대 수출 계약입니다. 네.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오늘도 자율주행 관련주들 뭐 시간의 상한가도 가기도 하고 현재까지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국토부에서 기술 실증에 착수를 할 거고요. 단계적으로 확대를 해서 2027년도에는 레벨 4 자율주행을 상용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진행이 되게 되면 해당 주변 기술들도 같이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퍼스널 모빌리티, 또 배송 로봇, 도심항공교통 UAM 사업까지도 같이 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시장에 대한 관심 충분히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자율주행 산업이 제대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AI, 뭐 5G, 데이터 센터, 뭐 카메라 모듈 등의 다양한 산업군들이 같이 성장이 필요합니다. 그중에 대표적으로 카메라 모듈 섹터를 조금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또 두 번째 이슈로 삼성전기가 테슬라향으로 수조 원대 카메라 모듈 공급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 밝혀지면서 시장을 좀 달궜습니다. 테슬라가 올해부터 출시하는 모델 네. X, Y, 그리고 3, 또 전기 트럭까지 네. 거의 모든 제품군에서 삼성전기의 카메라 모듈이 쓰일 전망입니다. 자동차에 장착되는 카메라 모듈은 뭐 장애물이라든지 외부 환경 요인들을 다 담아낼 수 있는 뭐 사람의 눈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율주행이라든지 인공지능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산업 분야입니다. 해서 출하량 기준으로 봤을 때 계속 산업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21년도에는 1억 6,700억 개에 달하는 카메라 모듈 수가 25년도에는 5억 3천 개로 확대가 될 전망이고요. 지금 자동차 한 대당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 수가 7개에서 8개입니다. 2022년도에는 12개 정도까지 탑재가 될 것으로 보이면서 카메라 모듈 시장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카메라 모듈 시장 속에서 지금 삼성전기가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데 사실 네. LG 이노텍이랑 두 개가 항상 비교가 되잖아요. 네. 네, LG 이노텍이랑 삼성전기 좀 이 두 네. 가지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최근 들어서 뭐 카메라 모듈 대장주 하면은 LG 이노텍 쪽으로 많이 거론이 네. 됐었습니다. 최근에 차트 모습을 보시더라도 네. 삼성전기가 뭐 조금 역사적 저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구간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네. 뭐 가격적인 부담이 있으시다면 저는 삼성전기 쪽 중장기적으로 조금 보셔도 좋을 것 같고 LG 이노텍도 당연히 견조한 흐름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어느 종목이 정확하게 맞다라고 보다는 카메라 모듈 산업에 대한 거시적인 성장 흐름을 보시고 네. 두 종목 모두 같이 보시면 좋겠고 캠시스도 뭐 네. 어제부터 좋은 흐름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같이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캠시스 같은 경우에는 전거래 18%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고 오늘은 좀 1% 오름세가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카메라 모듈과 관련된 종목들뿐만 아니라 뭐 AI라든가 5G라고 좀 다양한 종목들이 또 자율주행과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네네. 네.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메타버스 시장과 비슷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이 밸류체인이 있는 산업군들이 메타버스라든지 반도체라고 네. 볼 수 있는데 뭐 카메라 모듈 그리고 자율주행 쪽에서도 카메라 모듈, AI 그리고 빅데이터 등이 어떤 밸류체인의 모습으로 네. 같이 성장하는 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성장주들의 흐름이 조금 부진한 모습입니다. 시장 자체가 뭐 금리 인상에 접어들었고 양적 긴축 때문에 성장주들이 성장하기 어려운 장세 속에서 뭐 다음 성장주들을 어떤 섹터로 볼 것이냐 했을 때 메타버스라든지 뭐 자율주행 관련 섹터들을 또 같이 보시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메타버스 그리고 자율주행까지 좀 엮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지금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에는 증권가에서도 긍정적인 리포트 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관련 수혜주 좀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테스타 자산관리 기성아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유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자율주행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으니까요. 참고해보시고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